쌍용차 경영 정상화의 사실상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볼수 있는 신차 토레스가 외관 렌더링이 공개되고 어제는 실내 사진이 살짝 공개되었는데 오늘 가격과 세부 사항이 유출 아닌 유출이 되었습니다. 토레스의 앞뒤 일부 모습을 보면 코란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쌍용차보다는 확실히 강인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좀더 현대화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면부에는 6개 슬롯에 얇고 볼륨감 있는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어 그릴이 또 들어가 있는 형상이고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얇은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레트로 감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전에 타이어를 넣을 수 있었던 그 커버 같이 헥사곤 타입의 리어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이제 오픈 방식으로 디자인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차박 공간은 1662리터라고 밝힌 가운데 아직 실차 재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건은 타 중형 SUV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중형급의 사이즈를 갖췄는지 그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타 중형 SUV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토레스는 T5, T7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5는 2690에서 2740, 개소세 3.5% 기준입니다. 그리고 T7은 2990만원에서 3040입니다. 이 가격을 보면 T7은 2990만원,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쌍용 토레스에는 170마력짜리 1.5리터 가솔린 터보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LED 디알렐, LED 턴 시그널, LED 리어 콤비 램프까지 전부 LED가 들어가 있고 3분할 와이드 디지털 클러스터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리어 에어벤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1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사양으로는 긴급제동 보조와 차선 유지 보조 들어가고, 실내에는 12.3인치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깡통사양만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추가하시려면 200만원이 들어가고, 선루프는 50만원, 그리고 에어백이 7개가 들어가 있는데, 무릎 에어백 추가하시려면 20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후측방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안전 하차 경고,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를 좀더 오프로드 감성을 더하시려면 이제 45만원에 사이드 스텝 넣으실 수 있고, 디펜더 스타일의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도 30만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물이 괜찮으면 많은 분들이 추가하실 것 같고, 투톤 루프 익스테리어는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밸류업 패키지가 140만원인데 이거는 사실상 최신 차량에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사양인데, 뭐냐면 뭐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그리고 스마트 키가 이 밸류업 패키지를 넣으셔야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스마트 하이빔, 전방 감지 센서, 추가적으로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 이 패키지가 바로 140만원짜리 밸류업 패키지입니다. 여기까지가 T5 하이 트림이었고, 그럼 T7 상위 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5와 T7의 외관 차이는 18인치 알로이 휠, LED 안개 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는 상위 트림으로 차량을 적게 팔기보다는 좀더 이제 하이 트림부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좀더 차량 판매 볼륨을 좀 높이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 트림 T7에는 뭐 실내에는 솔라 컨트롤 글래스, 실내 무드 램프, 그리고 2열 롤러 블라인드, 그리고 러기지 보드와 와이드 트레이가 들어가고, 그런데 1열 통풍 시트와 운전석 8웨이 파워 시트와 럼버 서포트, 그리고 2열 열선 시트를 바로 이 T7에만 넣을 수 있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이 트림 T5에서 밸류업 패키지 140만원짜리를 넣어야 넣을 수 있었던 뭐 스마트 키 시스템,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그리고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이 T7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뭐 스마트키 시스템, 1열 통풍 시트,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뭐 오토라이트 컨트롤이라던가 우적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이런 걸 고려한다면 300만원 차이지만 T7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전트림 공동선택 품목은 T7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T7에서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보면 20인치 휠 60만원에 적용하실 수 있고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도 이 T7에서만 30만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말고 카키 인테리어 패키지도 30만원에 넣으실 수 있고요. 블랙 색상보다는 이러한 밝은 색상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도 60만원에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만원짜리 20인치 휠과 60만원짜리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포함된 170만원짜리 하이 디럭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20인치 휠, 스마트 테일게이트, 그리고 고급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동승석 파워 시트,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는 4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외로 매트가 좀 다른데요. 풀옵션을 생각하셨다면 그냥 이 하이디럭스 패키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가 8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걸 따로따로 넣으면 200만원이 드는데 그냥 170만원에 한꺼번에 모아놨다고 보실 수가 있고 따로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만 하시면 80만원입니다. 사륜까지 다 넣으면 풀옵션 가격이 한 3,690만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뭐 여기서 조금 필요 없는 거 몇 개 정도 빼셔서 뭐 3,000만원짜리 초중반에 구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 색상에는 그랜드 화이트, 아이언 메탈, 플래티넘 그레이, 포레스트 그린, 체리 레드, 댄드 블루,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톤 루프는 기본적으로 모두 블랙 루프 색상에 다섯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레이, 카키,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